여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시험에 대하여 시작했다가 우리가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시험을 했어요?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예수님이 안 받았어요. 이상한 말이죠. 자,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자는 언제든지 사단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시험을 주면 영락 없이 걸려 들어. 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말은 줬다, 받았다, 요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들은 사단이 시험을 줬다. 우리는 받아들여가지고 넘어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이 시험을 줄 때마다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거부해야 된다. 선택해서 거부해야 된다. 네.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 다 거부했어요. 다시 한번 가보면 자, 두 번째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다치지 않도록 뭐를 없애주겠다? 중력을 없어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너는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혀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영역을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그저 네가 초자연적이냐? 누구처럼? 사단 자신처럼. 아시겠죠? 자, 악령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중에 사람을 날아가게 할 수 있어. 그렇죠? 공중에 사람을 날아가게 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을 텐데.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초자연적으로 뭐 무리를 걷게 하고 뭐 그거는 미신하는 사람들, 뭐 소위 도 닦는 사람들, 그렇죠. 그 스님들도 명상하고 있을 때 몸이 공중에 어떻게 붕 뜨면 다른 스님들이 그 몸이 뜬 손 스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아무리 뜰라고 해도 안 떠요. 몸 뜨는 것보다 그런 물리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악령도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악령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요. 그건 뭐예요? 악령이 할 수 없는 것. 악령이 해줄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악령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렇죠. 네. 악령은 조건적 사랑밖에 몰라.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네. 성령은 우리에게 공중에 뜨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공중에 뜨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원에서 그 차원은 아주 낮은 차원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랑 차원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 뜨게는 뜨게도 하나님이 물론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으로 하신다면 사단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할까? 예, 나한테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아,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가 되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거 한번 체험했다고 맨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한번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이런 경우에도 내가 저런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해. 그런 체험을 받았을 때, 아,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몸 붕 뜨는 것보다,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해 봤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중한 것이다.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 참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 땅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산으로 저한테 땅을 넘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안 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물려줄 수 없을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든 상속은 큰아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큰 손자한테 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 할아버지 돌아가신 때.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앞으로 땅을 해놓은 게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어. 제가 미국에 있는데, 울산시청에서 큰 봉투가 왔는데,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된대. 그래서 보상을 받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땅이 그때 그게 1970 1982년이구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에요. 40년. 그 당시 돈 가치하고 지금 돈 가치는 너무 다르죠. 그게 보상금이 5억이야. 예. 5억 같으면 지금 한 50억 정도 될 거예요. 뭐 대박이야, 이건 대박.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그 동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겠대.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 한국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랐어요. 뭐 저는 뭐 의과대학 다니면서 공부나 하고, 그 다음에 군의관 가서 군의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군의관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한국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 인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뭐 인감이라는 게 그 뭔지 몰랐을 때, 인감 증명 뭐 인감 도장 뭐 그런 게 뭐 하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내가 인감동장 도장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보내면 너는 사인하란 데만 지장 이거만 찍으면 된다. 그걸 다 해줬어. 그래서 결국은 그 녀석이 5억을 다 받아가지고 날려버렸어. 그때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장이 무너졌다. 억장이 무너졌다는 말은 유전자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꺼져가지고 그렇죠. 이야, 그때 그 돈 가지고 뭐 뭐도 하고 계획이 많았는데 완전히 그냥 억장이 무너졌어. 밤에 자려고 하니까 눈 감으면 그 녀석이 미스터 구예요. 그 미스터 구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와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끓어오르는데 그런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분노와 증오의 불이라 그래. 불타는 거야. 그거를 무슨 불이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지옥불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 지옥불에 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불탄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다 일을 꾸민 거는 누구요? 상구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구를 어떻게 떠나게 원망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네. 그런 일을 사단이 꾸민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돈 5억을 손에 쥐게 되자 욕심이 날 거야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서 도박을 해서 자기도 한미천 하고 그 다음에 5억을 나한테 주는 그런 계획을 한 거예요. 박수칠만 해요. 그래서 악령이 들면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게 돼. 참 좋은 친구인데. 근데 돈 따기는 커녕 옥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화병, 응? 와, 지옥이야, 지옥. 잠을 못 자겠는 거. 왜?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나를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 다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자, 이제 잠도 못 자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막, 그러면서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면서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마시면 입 안이 굉장히 말라요. 그래서 물이 많이 땡겨. 그러니까 자꾸 소변을 봐야 돼. 물 마시고, 소변 보고, 물 마시고, 소변 보고. 와, 잠은 다 잤어,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강력한 선택. 자,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있는데. 악령은 원하지 않아도 수시로 들어오는데, 성령은 기대하고 원해도 왜 쉽게 오지 않을까요? 지금 악령이 이 이상구를 뭐 하는 거요? 시험하는 거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보호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다들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지. 금방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었어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야. 사단이 나를 시험해.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에이 하나님 믿어봐요.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럴 줄 알았지. 그게 이제 조건적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뭐요?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돈 더 많이 벌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돈 더 많이 버는 거를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판판이 시험에 이기겠어, 지겠어? 질 수밖에 없어. 사단이 계획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믿고 있다? 조건적으로 믿고 있다. 네. 내가 하나님에게 잘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 더 벌게 해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벌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밖에 없다고, 돈도 교회 많이 갖다 주고, 봉사도 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묵사발을 하나님 만들고, 그럼 하나님 떠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시겠죠? 또 안 떠나고 교회를 계속 댕기고 있을지라도 무엇은 떠나버린 겁니까? 마음은 떠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아, 이것이야말로,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생기구나.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나의 생명이야. 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걸 죽여줄 수도 있도록 유전자를 켜주고, 나의 생명이야. 돈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어. 왜? 사단이 뭐만 건드리면 돼요? 돈만 건드리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예요?
건강이야. 나를 병나도록 해. 아시겠죠? 그 병이 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병 걸리게 했냐? 내가 기본 여건을 잘, 어떻게,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하는 생활을 안 했잖아. 그렇죠. 돈 버느라고 운동도 할 시간도 없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내가 걸린 병인데, 결국은 사단이 병 걸리게 한 건데, 사단이 그래서 병 걸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암 걸리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주셔서 사단이 병 걸리게 해도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지, 나를 병 걸리게 하실 리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그냥 분노의 불길, 저희 마음이 타고 있었던 거죠. 지옥불이야, 그게. 지옥불. 그래서 성경은 지옥불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불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말 타고 댕긴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뭐예요? 여기다 입에 재갈을. 그래서 여기만 조금만 여기만 해가지고 땡기면 말은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입, 이 혀, 그러면서 또 이제 배를 봐라. 여기는 말을, 여기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뭐로? 키.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배 키는 뭐라고? 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말을 잘못하면 그 내가 잘못한 말에 내가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는 그 부정적인 일에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말은 뜻인데 그 뜻은 성령이 주느냐 악령이 주느냐에 따라.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 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혀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한 말에 내가 지배받는다. 그 말은 내가 그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그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뭐도
혀도, 우리 인간의 혀도 아주 작은 지체, 이 몸의 한 부분이지만, 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을 한다. 어떻게,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 그 큰 불을 일으키는 것도 어떻게? 조그만 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조그만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다? 온 난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에 뭐를 지를 수 있어? 불을 지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옛날 화가 나면 막 속에서 천불이 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서 오는 거야? 악령이 와서 여기에 오 불이 그래서 혀가 곧 우리들의 혀가 곧 뭐예요? 불이다. 그리고 불은 무슨 세계다?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 뭐가 불의예요? 불의. 의. 의는 뭐예요? 이거는 얼음이에요. 얼음.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다는 거는 뭐예요? 생명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불의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우리들의 혀는 불의의 세계다. 왜? 우리들이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조건적으로 내뱉는다. 이 말이.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할 때마다 가능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말을 해라. 예.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러면서 혀는 보세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내 자신의 유전자도 꺼버리고. 그래서 내 속에 병이 들게 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바퀴를 어떻게 불사르나니. 이렇게 아차 생각 한번 잘못하면 요즘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하게 되거나 또는 남을 죽이게 되고 그렇죠. 그런 그래서 요즘은 또 뭐예요? 분노 조절. 그 분노를 사단이 넣어주는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냥 저질러버리는 그래서 큰 일을 저질러버리는 그래서 그 생의 바퀴를 사르나니 그 불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지옥불은 뭐예요? 악령의 불이야. 사단의 불이야. 사단은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모든 분노, 증오, 이런 것은 조건적인, 사단의 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 마음 속에도 분노의 불을 일으키고 내 마음 속에도 분노의 불을 일으키고. 그래서 부부 싸움 할 때 이렇게 가만 보면 서로가 가슴에 막 불을 막 질러. 그렇죠. 근데 이 화가 나도 남자들은 말 조심을 좀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여자는 막 화가 나면 말 조심이란 게 없어. 하고 싶은 말보다 어떻게 더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결혼 생활 해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불을 잘 지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리 남자들은 다 남자는 여자는 예외가 있죠.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 남자들은 화가 나도 막 굉장히 나쁜 말을 하고 싶어서 그게 솟구치죠. 그래도 안 하는 말이 많아요. 왜? 이 말을 했다가는 마누라가 죽어. 죽어. 들어놓어 그냥. 쓰러져 버려. 근데 여자들은 쓰러지거나 말거나. 그래서 남자들이 뭐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술을 나가서 먹어야 돼. 그렇죠?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들어오면 여보 괜찮아? 우리 남자들은 그게 막 여기 가슴에 뭐예요? 비수가 꽂혀가지고 좀 아파 죽겠는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걸 부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아주 결정적으로, 그냥 타격할 수 있는,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고 할 때, 성령이, 참아.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돼. 아시겠죠? 들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하지만은, 빨리 죽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그 말이 불사르는데 그 불이 어디서 오는 불이라? 지옥 불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의 불이야. 아시겠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든다. 사람들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그러니까 혀는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말을 참 부드럽게, 예, 네.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지옥 불은 사단의 불입니다.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인 불. 자, 그래서 이 지옥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런 지옥불로부터 해방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자식이 내 돈을 떼먹었어. 미워 죽여서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그 사망의 불, 나를 죽이고 있는 불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야.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실 수 있는 성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도저히 그냥 눈 감고 자려고 하면 못 자겠어. 눈앞에 그냥 돈도 보이고, 막, 그 녀석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나는 거부하겠다. 그 대신 내가 잠을 못 자도 좋으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새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막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러면 막 전부 이제 알파파가 베타파로 변해가지고 뭐 유전자 다 꺼지고 또 밤새도록. 그래놓고 뭐 이제 나중에 박사님 전에 현미밥도 철저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더 중요한데? 영적 에너지가 더 중요한데. 영적 에너지 무시하고 그죠? 잠자리에 들어서 불 끄고 눈만 감으면 막 다 베타파로 변해버려요. 응? 자, 그래서 저는 좋다. 찬송을 부르고 밤을 새우죠. 그래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하늘 천국 가는 그 밝은 길을 상상. 그래서 그걸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제 세 번 부르고 네 번째로 들어가는구나. 아,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하니까, 아, 그 눈앞에 보이던 돈 옥도 안 보이고, 네. 그 미스터 그 얼굴도 안 보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아. 그래서 네 번 부르고, 아, 또 다섯 번째다. 여섯 번째다. 일곱 번 불렀구나. 이제 여덟 번째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여덟 번째 하늘 했는데 눈이 뚝 떠져. 아침이야. 여덟 번째 하늘 하고 잠들 버린 거야. 왜 잠들 버렸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보내서 나의 꺼져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생산돼서 내가 잠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를 구원해줬어. 어디로부터? 지옥불로부터. 그 증오의 불, 분노의 불로부터. 네. 자, 그래서 여기 악령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막 들어오는데 성령은 왜 그렇게 잘 안 들어오냐 하는 거는 성령을 그만큼 어떻게 구하지를 그냥 눈 감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악령이 자꾸 들어오냐 근데 왜 하나님 이거를 그냥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선택을 해. 그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만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을 선택한다. 넌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그걸 내가 확실한 확실히 선택하는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지금, 보세요. 이 이상구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걸 보면 사단이 기쁠까? 슬플까?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버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자, 사단아, 봤지? 상구는 돈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오늘 물러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이 물러가고, 사단이 꺼놓은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켜주시면 나는 다시 잘 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야. 낮에 이제 그 참가자들하고 상담하고 강의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럴 때는 참 좋았는데 밤에 집에 들어와 방에 와가지고 불 끄고 눈 감으면 또 악령이 그거를 여러분 여섯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분노의 불을 꺼주시고, 지옥불을 꺼주시고, 저를 잘 재워주셨다. 그래서, 다섯 밤을 하고, 여섯째 날 아침에 탁 눈을 뜨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섯 밤을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불타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나니까, 오기라. 이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은, 돈 주고는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네.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다섯 밤을 이렇게
지옥불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한다 치자. 하룻밤에 1억씩. 그러면 오, 다 뭐요? 받은 거네? 하! 이야, 그렇구나. 그제서야 내가 진심으로 그 미스다구를 어떻게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밤에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미스다구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노래 딱 한 번 부르고 잤어. 일곱째 날 아침에 다 눈을 뜨니까 내 마음이 편하. 진짜 평화야. 미스터 구 생각을 다 해보니까 엊그제 걸핏만 해도 이가 갈리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뛰고 주먹이 불끈지지고 하던 그 마음이 없어. 그 자식이 그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내 돈 다 잃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대박이나 터질까 자기 집하고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 그래서 완전히 망해. 그러니까 돈을 아차 잘못 쥐면 망하는 거야. 그 여러분 복권 대박 터져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잘된 사람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 그랬잖아. 돈을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좋은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돈을 벌어 가지고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몰락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몰락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요즘은 딥스테이트 뭐 글로벌리스트 이런 거 돈을 막 무지무지하게 번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쥐고 흔들어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돈이 너무 많으면 막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어린아이 납치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그 아주 고대 종교 그 우상 그 종교에서는 어린 자기 아이의 아기를 어떻게 신께 바쳤어. 그러면 뭐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필요 없고 무슨 신 그런 신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이 인간성이 이렇게 다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예. 아브라함의 시험. 예? 아브라함의 시험. 그 예. 자식을 제물로 바치던 아브라함의 시험. 예. 마귀가. 예, 그건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 다 하고 나서 해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할 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했다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사단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해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이고, 막 그 얘기는 안 한 게 좋겠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스터 구를 완전히 용서해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정말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해. 그렇게 이가 갈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미스터구 생각하면 뭐예요? 이가 갈려. 지금도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평생 나는 그 악령에, 어떻게, 지배하여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분하고, 그 놈의 새끼,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요. 지옥불에 타면서, 맨날. 그러니까 다, 그 원수들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용서 못 해보세요. 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지금, 제가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 꺼지게. 지금 제가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유전자가 꺼진다면 그거는 용서를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미스터 구 얘기를 내가 하면 그때 그, 이야, 어떻게 이렇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옥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깨달음이죠. 영적인 체험이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해요? 그런 깨달음. 그런 체험, 영적 체험이 내가 이렇게, 그렇게 15가지 병이 있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된 가장 큰 힘이죠. 그냥 현미밥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냥 현미밥, 운동, 뭐, 그거 말이야. 그런 것 같아. 운동하면서도 미스터 구, 그 새끼 잡히기만 잡혀봐. 그거는 거칠의 뉴 스타트에 불과해요. 그거는, 그런 뉴 스타트는 그냥, 기본 여건만 하다가 볼린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 구,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경험. 그래서 미스터 구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해주신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은 사단은 절대로 해줄 수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몸을 공중에 붕 뜨게 해가지고 다른 수도사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또 이제 아, 저 사람은 우리보다 경지가 도의 경지가 더 높아.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나한테 와서 배워.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하고 지금도 그 체험을 다 감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들이 다 켜져가지고 모든 병이 나버렸다. 이거는 공중에 뜨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거는 뭐가 뜬 차원이에요? 내 마음이 땅으로부터 뜬 차원. 내 마음은 더 이상 이 땅의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상구 박사님은 아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안에 유전자 안에 아직도 어떻게 그 조건적인 게 다 배워가지고 이거를 계속 싸워야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자, 한번 뛰어 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 보내서 받쳐 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래, 내가 뛰어내려볼게. 틀림, 응? 뛰어내려볼게. 그 말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뭐요? 하나님을 내가 갖고 노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공중에 뜨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인지 해봐. 그런 차원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왜? 지금 이 땅은, 이 지구는, 이 산, 이 놀라운 이 지구는 다 내 거다. 자기의 지배하에 있다. 그렇죠. 왜? 지금 시험 중 아니에요. 그렇죠? 실험 중 아니야, 실험 중. 우주 통일을 위한, 그렇죠. 네, 이거 나한테 줄게. 전만 한번 하면 돼. 사단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모든 것보다 누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도 뭐를 몰라요? 생명을 몰라. 생명을 모르는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먹고 싶어? 하도 빵을 쳐다먹을래. 자, 정비하고. 그래서, 이 천하만국,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뭐예요? 물로 가라.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 시험 안 받았지. 그렇죠? 물로 가라. 내가 네가 주는 그런 그거 욕심에 이 땅 덩어리 이거 내 거 하려고 너한테 경배 꺼져.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시험 받는 그것도 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 욕심 그렇죠 매필려. 그래서 이제 여기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면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도 뭐요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했냐 이 말이야.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왜 그랬냐.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은 시험을 거부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고 뭐요? 받는 것은 결국 자기 무엇에 끌려? 예, 악령에 끌려서 그 욕심 때문에 아, 내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들여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적 그래서 내가 세금을 속였다. 근데 사단이 그래서 이제 세금을 속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불안해졌다. 그렇죠? 혹시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세금을 떼먹은 그런 그래서 떼먹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죠. 그 죄가 장성한 적, 그 불안감, 무슨 언제 세무조사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뭐예요?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어떻게? 결국 면역력도 약화되고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고 질병으로 사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고보는 시험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철저히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뭐 누구에게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게 온다? 가장 좋은 선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은 마음이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다. 이놈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 이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변함 하나님만 변함이 없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은 주어도 하지를 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의심을 했다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될 것이다. 자, 이래서 여러분, 자 이제 확실해졌죠? 모든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한 것처럼 써놓느냐? 그까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령이 여러분에게 이제 속삭이지 못하도록 하세요. 네가 왜 암 걸린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의 옛날 지은 죄를 덜쳐내서 너 이거 회개 안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혼내는 거야. 그런 조건적 사단의 말에 속지를 말라. 이랬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말라? 사단의 말에 속지를 마라. 탁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그런 죄 내가 그렇게 아직도 회개하지도 못한 그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까 봐 겁내고 있고 주기도문을 웬다면서 하나님, 저는 제발 저만은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서 생긴 질병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아들의 피로 회개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악령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그 지옥불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